학교 규칙이나 선생님 규칙 요거를 지금 교총에서는 교원 지휘법을 좀 강화시켜라. 교권 침해가 많으니까. 근데 실은 지금 현재의 초중등 교육법에도 징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징계라고 안 쓰죠. 뭐라고 써요? 선도라. 사실 선도라고 쓰고 우리는 내용은 뭐라고 봐? 읽기는 징계라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여쭤보면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을 잘 모르죠. 교사 지시를 어겼어요. 교사 지시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어떤 징계가 어떤 징계까지 가능한가요? 동선 중에. 네? 아, 이거 나눠드리세요? 파일? 파일을 나눠드리지 않고. 아, 네네네. 요거를 교사 지도에 부응한 학생은 교사봉사나 사회봉사. 이게 동선 중에 규정이에요.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상습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수업을 거부한 학생. 땡땡이 친. 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자, 근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요청해 보시는 분. 저희 학교는 사례가 없습니다. 아, 이런 아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아, 예, 예. 네, 그런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없죠. 예, 예. 왜 안 하실까? 지금 본민이, 선생님들 본민이 70%의 선생님이 고민을 뭐라고 보셨어요? 선생님 지시 불이익한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우선 뭐예요? 이 규정 자체를 모르죠. 제가 면목고등학교 생활지도병을 하면서 저도 똑같은 거 아니 애들이 이게 다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정말 그 질문에도 낯설어요. 똥통이라고 학교가.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애들은 더군다나 모르고 있으나만한 선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장님께 선도 규정을 보내주십사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한글 파일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를 근데 제목이 중요해. 동료 학습권 침해. 이걸 교권 침해라고 그러지? 맞아. 그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 교권을 심지어는 학부모들조차도 교권은 그럼 당신만 인권 있고 우리에는 인권 어떻게 학생 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 교권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 학습권 침해. 요즘은 교육부에서도 교권 침해라는 말 잘 안 써요. 뭐라 그래? 모보호. 교육활동 보호라. 제가 집요하게 제발 그 말 좀 쓰지 마. 교권이란 말. 괜히 반발 일으킨다. 그래서 교실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죠. 어디다? 요 자리. 교실마다 요 자리에 붙이고, 또 저 뒤에 거울 옆에 코팅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내일부터 그럼 안 되지. 다 그, 교통법도 바꾸면 제도기간이잖아요. 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 안개야,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했네. 방해한 학생은 어디까지야? 교대공사, 사회공사, 특별교육까지. 전광도 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이 양식에다가 그냥 한번 경고했는데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선도를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생활지도 그 선생님들 몸살 나겠죠? 이거 징계하다가 하루 가서 다 와. 그지? 그래서 징계는 제가 이 선도 처분을 좀 아주 업무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봤어요. 교내 봉사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생김자 하면서 보니까 교내 봉사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네. 쫓아다니면서 감독할래니 그게 더 일이야. 지금 잘못됐네. 그래서 제가 교내 봉사의 개념을 새롭게 하자. 교내 봉사는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한 봉사다. 사회봉사는 사회에서 꼭 해야 돼? 집에서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봉사의 대상이 누구면 돼? 사회이면 돼. 그렇게 해서 제가 절차로 아주 단순하게 사회봉사 전일제로 맡아줄 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방과후에서 해오나라. 근데 만약에 안 해오면 어떻게? 안 해오면 우리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게 별도의 징계가 당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절차는 생활지도 절차에 대해서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